안녕하세요. 최인용입니다. 개강 첫 주 인터넷으로 강의 드리랴 과제하랴 우리 학생들 힘겨운 한 주를 보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훌륭하게 과제를 마무리해 주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1주 늘어 셋째 주까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보다 생동감이나 이해력 부분에서 아쉬운 감이 있으나 이클래스와 밴드, 메일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교수님들께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며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길 희망합니다. 그럼 둘째 주 1교시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한 사례조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제에 대한 질의를 나누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 시스템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제 평가라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조사한 사례조사 건축물을 공유하며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과제를 준비해 왔으나 몇몇 학생들은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학교 공모 자료 등을 그대로 가져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각 반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크리틱하시겠지만 본인들의 건축물 설계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동영상에서 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과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재조사하여 식견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의 사례조사 건축물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든 번샤프트의 바이네케 고문서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는 조금 칭찬을 해주어야 할 친구라서 잠깐 언급하면 2학년 C반 친구인데 굉장히 조사를 잘 해와서 많은 자료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준비 안된 친구들은 이 친구처럼 설계자의 이름, 위치, 건축물의 도면, 인면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림을 보듯이 편안하게 보시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면 평면도나 배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PC 혹은 핸드폰으로 보면 그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건축물의 마감재, 매스, 볼륨감, 형태 등을 익히는 수준으로 사례조사를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교수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멘트를 하도록 하고 그림으로 보기만 해도 되는 부분들은 멘트 없이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면부를 3cm로 깎아낸 대리석의 매스가 특징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면 및 배치의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는 대지의 형상을 따르지만 인면은 머테리얼이나 재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 및 재료의 변화, 오픈과 보이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면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카누 아키텍텐의 델프트 공과대학 도서관입니다. 바닥 한쪽이 위로 올라가 기울어진 평면으로 그 위에는 푸른 잔디를 깎아 학생들의 좋은 쉼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과제를 한 학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바로 아래의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잔디밭 위로는 백색의 유리 원뿔이 튀어나와 있는데 밤이 되면 원뿔 안에서 빛이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원뿔은 아래로 계속 확장되어 도서관 메인홀에 도서 반납, 대출, 책상 바로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PPT를 최소한 수정하여 그대로 올려서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학생 다 잘했는데 오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인테리어 컷들도 여러분 설계하실 때 고려하시어 판넬에 한두 컷 정도 메인홀은 인테리어 컷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배치의 형상을 유심히 잘 보시고 여러분들 배치 그리실 때 조경,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 익히도록 하십시오. 단면도의 경우 구조체를 검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입면도를 함께 표현하는 방법 등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평면, 입면, 단면, 투시도, 인테리어 컷 등은 여러분이 설계할 때 꼭 반영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번엔 스티븐 홀 건축가의 헌트 스포이트 도서관입니다. 입면의 형태를 보시면 심플하면서도 창호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마감재 또한 밋밋하지 않고 거친 면을 사용하여 반짝이는 유리면과 마감면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우리 과제한 친구가 스케치한 그림을 찾아서 넣어주었는데 여러분들 판넬에 이렇게 스케치한 그림을 넣어도 좋습니다. 굳이 투시도가 아니어도 더 멋스럽게 판넬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앞서 건축물의 형상은 토지의 형상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지의 형상을 따른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을 높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물처럼 대지의 형상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도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건축물 보시면 빗면의 한 면은 대지의 형상을 따랐고 나머지 한 면은 대지와 상관없이 직각으로 앉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와의 관계에서 빗면의 건축물의 형태가 더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대지의 형상의 건축물을 따라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건축가인 이은영 건축가의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하면서 좋아하는 건축가로 이은영 건축가를 많이 뽑았습니다. 이은영 건축가의 한국적인 건축물 그리고 그가 만드는 메스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옥 격자창이 모티브가 된 외관으로 세로 4.5m에 달하는 정육면체 각면을 80개의 유리 사각형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건물의 각면마다 한국어, 독일어, 아랍어, 영어로 도서관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건축물의 우측 부분 상단에 도서관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은영 건축가의 작품의 창의 느낌을 잘 보셨다면 이번에는 아랍세계연구소의 창의 느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랍세계연구소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장 누벨이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재료는 콘크리트와 석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은영 건축가의 작품과 창문의 패턴, 느낌 등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이클 말찬의 라이스 대학교 무디 예술 센터를 보시겠습니다. 본 건축물 잘 보시면 구조체가 건축물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구조체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또한 외벽면에 물방울 무늬를 형상화한 것 같은 원형 타공된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메스감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딜러스코피 디오와 램프로의 뉴욕 콜롬비아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건물 디자인 보시면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들입니다. 인사동의 쌈짓길에 가도 이런 디자인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심에 적용하기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대지에도 전면 부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존 워들의 멜버른 디자인 스쿨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외피에 있는 수직의 느낌이 건축물의 전체적 맥스의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 반영하실 때 수직 루버, 수평 루버 혹은 창호의 틀, 알루미늄 바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 밋밋한 건축물의 볼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면의 동선 체계와 실 구성을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PPT 동영상으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밴드나 SNS를 통해서 본 PPT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사례조사 내용을 보면서 본인의 디자인 방향성과 배치의 방향성 등을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멜버른 디자인 스쿨과 수직적 느낌이 비슷한 대구 고상공원 도서관입니다. 수직적 패턴이 주는 느낌을 유심히 보신다면 두 건축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은 수직 패턴이라도 돌출되는 정도와 깊이 재료 마감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워싱턴에 위치한 컬럼비아 특별구 공공도서관입니다. 앞서 보신 두 건축물과 같이 수직적 패턴이 인상적인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건축물들과 이 건축물 모두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료 마감과 디테일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자하 하디드의 비엔나 캠퍼스입니다.
그녀의 건축물답게 인형적인 공간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보실 건축물은 토마스 알렉산더 헤드윅의 난양기술대학교입니다. 입면을 보시면 마치 밀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꽃인 듯 넝쿨나무인 듯 한 느낌을 주는 건축물은 평면을 보면 마치 문어의 모습 같기도 하고 화려한 꽃잎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조금 전에 보셨던 난양기술대학교와 인면적, 평면적 느낌이 비슷한 CJ 블라썸 파크입니다. 히림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중공건축물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3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앞서 보신 건축물과 인면상, 평면상 유사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블라썸파크의 배치와 평면을 보고 계신데요. 건물의 평면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CJ의 로고가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신 건축물들과 평면의 형상, 즉 배치의 형상이 유사한 건축물입니다. 산멘타프 유치원, 중국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형적 건축물의 사례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직사각형의 설계를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다각형, 원, 호 등을 사용한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배치 형상이 비슷합니다. 베트남 비엔호아에 위치한 농업 유치원입니다.
이 건축물도 앞서 보신 것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호주 멜버른의 그래머스쿨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주사를 보셨는데요. 잠시 쉬셨다가 다음 사례주사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